네, 사주와 체질에 맞는 것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스승님께 질문 청합니다. 우리가 공부도 하고 사주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개인마다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알았다고 평소 취향을 좀 자제하고 예를 들면 화가 부족하면 붉은 계열의 것들을 많이 지니고 금이 부족하면 장신구나 흰색 계열을 더 자신에게 써보곤 하는데 이렇게 쭉 지속을 해야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지고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인지요. 사주와 체질에 맞는 것들만 이렇게 취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주에 목이 필요하면 목을 가까이 하고 뭐 이렇게 참 화분 화초를 키우고 또뭐 금이 부족하면 액세서리를 많이 하고 또 화가 필요하면 뭐 빨간색을 많이 입고 일차원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역술인이나 점술가들이 이런 형식으로 조언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차원적인 조언이고 1차원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이 방법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 이 방법은 아주 1차원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2차원, 3차원적인 방법이 있는데 1차원부터 설명을 하면 우리 사주에 목이 필요하면 뭐 집에다 화분 배치도 좀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송림에 와서 힐링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참 목으로 된 기운들을 내가 많이 부품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금이 필요하면 반지, 시계, 목걸이, 액세서리 이런 걸로도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또 이제 화가 필요하면 빨간색, 속옷이든 겉옷이든 그런 걸또 즐겨 입는 경우도 있고, 또 수가 필요하면 물가에 힐링도 하는 경우도 있고, 방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걸어 놓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방편들이 있는데, 이런 방편들이 다 1차원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1차원적인 방법. 2차원적인 방법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를 쉽게 못하니까, 많은 역술인이나 이런 일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역술인, 점술가, 이런 철학가들이 2차원적인 건 몰라서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더라도, 적응이 안 되니까 설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2차원적인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오행 중에 목이 없다. 그리고 목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화분을 키우거나 송림을 힐링하거나 뭐 나무로 된 가구나 이런 걸잘 사용하는 것도 1차원적인 방법이라 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목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목은 우리 인체로 말하면 신경계를 의미하고 이 혈관을 의미하고 신경계를 의미합니다. 근육을 의미하고 목은. 그래서 목이 필요한 사람은 이 신경, 근육, 활동량을 잘 늘려서 운동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헬스에서 노력을 하든, 아니면, 뛰는 운동을 하든, 걷는 운동을 하든 해서, 이 신경, 세포, 조직, 혈관, 이런 걸잘 관리를 해서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게더 중요하고, 또이 목의 기운은 아침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아침 운동을 많이 하면 더 득이 되고, 또 목의 기운은 깨어나는 기운이야. 아침에 눈을 탁 뜨고 깨어나면 일어나기 전에 미꾸라지 운동 알죠? 몸을 이렇게 푸는 미꾸라지 운동도 하고 일어나면
그리고 또 일어나서는 이 깨어있는 정신을 뜻하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한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점검할 줄 알고, 내가 앞으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점검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이 목은 이 머리를 뜻해요. 머리카락도 의미하고 머리를 뜻해. 그래서 목이 부족한 사람은 정신, 신경계통이 약하기 때문에 명상을 해서 이 신경계통이 편안해지고 강해질 수 있도록 단전호흡을 한다든가 이렇게 명상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다 목의 기운을 땡겨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이 사실은 집에다 화초 몇 개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가 좋습니다. 이런 방법이 2차원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화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빨간색 찾고 뭐 빨간 옷 찾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건 1차원적인 방법이고, 화는 팽창하는 기운이고 드러나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표현하는 기운이고, 그러니까 화가 없거나 필요한 사람은 내가 말도 잘해버릇하고 내 자신을 피력을 잘해버릇하고 누구에게나 말을 예쁘게 잘해버릇하고 인사예절을 잘 갖추도록 하고, 이 화는 예의를 뜻해. 화는 그렇게 예의를 잘 갖춰서 행동하고 말도 예쁘게 잘하도록 노력하고 뭐든지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을 우선한다. 그러면 이 화의 기운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화는 팽창이고 발산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내가 할 말은 하고 표현할 거 표현하고 드러내고 또 옷도 입더라도 좀 멋지게 입고 이렇게 하는 게 화의 기운을 살리는 겁니다. 빨간색을 입어야 화의 기운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세련미 있게 옷을 밝게 입는 것도 화의 기운을 살리는 것이다. 예컨대 검정색, 푸른색을 입었어도 멋있게, 빛나게 입었다면 화의 기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흰색을 입든 검정색을 입든 세련되게 정장으로 빛나게 멋있게 입었다. 그럼 이게 화의 기운이야. 화장도 아름답게 예쁘게 밝게 했다. 이게 화의 기운이야. 머리도 파마를 했다. 이게 화의 기운이야. 생머리는 목의 기운이야. 수의 기운이고, 생머리는 수의 기운, 목의 기운이고, 파마를 했다. 그럼 화의 기운이야. 완전히 깨이지요? 그래서 화가 필요한 분은 헤어스타일도 파마가 잘 어울리면 파마를 살짝 예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회장님이 사주에 화가 필요하고 목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웨이브 파마를 멋있게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밝게 옷을 입으면 아주 빛나게 긍정작용하는 거예요. 부회장님은 사주 오행에 맞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꼭 빨간색을 입어야 득이 되고 파란색을 입어야 득이 된다. 이건 1차원적인 생각이란 얘기지. 세련미 있게 멋있게 잘 옷도 빛나게 갖춰 입고 머리도 거기에 맞게 잘 어울리게 하고 화장도 메이크업도 좀 밝게 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내 목화 기운을 채우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부회장님 스타일을 설명했듯이 바로 이 목화 기운이 필요하면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갖춰 나간다면 목화 기운을 보완하는 2차원적인 좋은 방법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참고해서 노력하는 것이 오행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 얘기를 해야죠. 이 얘기 오늘 자세하게 풀어가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데 재밌어요? 네. 토의 기운은 다음 강의로 넘기겠습니다.